점입 가경이라더니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진숙 씨는 MBC를 이명박 정권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사장의 입이자 분신 같은 인물입니다. 당시 수많은 동료 후배 언론인 탄압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색깔론과 이태원 참사 음모론까지 부추긴 부끄러운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기다니 정말 제정신입니까?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겁니까? 국민과 국회가 뭐라 하든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방송 장악에 쏟는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공직에 앉힐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 장악 야욕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지난 2년간의 정책 실패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민생 파괴 선전포고입니다. 민생 경제가 붕괴 직전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초부자 감세만 또다시 주문처럼 반복됐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임기 내내 부자들 퍼주기만 하고 있습니까? 초부자 퍼주기와 규제 파괴에만 집착하다가 민생 경제는 다 무너지고 나라 곳간까지 텅텅 비어가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정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실패한 낙수효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번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실질적 민생대책 논의를 거듭 촉구합니다.